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4절까지를 대독합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고 도적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적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두움이 얼마나 하겠느뇨.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아멘. 편지 한 통을 받았습니다. 절박한 편지였습니다. 그 편지를 읽어보니까 목사님 사모님의 친정 어머니께서 수술을 하면 살고 수술을 못하면 죽는다 그런 편지요. 그래서 이 편지를 큰 대형 교회에 열 교회 정도 이렇게 보냈다고 해요. 왜냐면 어머니 살리고 싶어서. 근데 전화번호가 적혀 있었어요. 전화를 이렇게 드렸죠. 그랬더니 내 목소리를 듣고 금세 알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고 물었더니 저 연세주와 함께 은혜 받으러 자주 갑니다 그러세요. 이게 자세히 내용 좀 말해봐라 그랬더니 심장 어디가 이렇게 막혔는데 여러 병원에 가서 진찰을 받아도 우리 병원에서는 대책이 없습니다. 근데 두 군데서만 대책이 있다고 하는데 어느 병원인가 너무 자신 있게 말하는 그 수술이 간단한 수술인데 의사가 배우지 않으면 수술할 수 없는 수술인데 자기는 지금까지 그런 수술을 해왔고 많은 사람을 살렸다. 그 죽을 염려 없다. 그 소리를 들으니까 돌아가시기 전에 내가 수술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어머니가 평생 산 얘기를 해요. 어머니는 평생 동안 삶이 오직 교회에서 목사님과 신방 다니는 일과 주의 일에 전념을 다하셨대요. 연세도 좀 드셨으니까 그 소리를 가만히 들으면서 마음속에서 감동이 와요. 돈이야 입구 입구를 떠나서 내가 해준다고 하였다. 그래서 내가 수술비를 댈 테니 빨리 가서 수술해라. 왜? 수술을 안 하면 오늘 세상을 뜰지 내일 뜰지 모른다. 맥히는 순간에 죽음이 오니까 그런다. 그리고 수술을 했습니다. 근데 깔끔하게 수술이 끝나서 건강을 찾았는데 내가 돈이 있어요? 내가 돈 있어? 이런 생명을 살리는 돈도 우리 실업인 선교에서 주어서 거기 썼습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하는 일이 굉장히 많은 일을 하는데 그런 일을 나열이 이렇쿵 저렇쿵 얘기를 하면 네, 그저 별 도움이 안 되는 왜 또 그런 데 썼나 이럴 사람도 있다 이 말이요. 그러나 이 실루벤 선교에서 쓰는 돈을 가만히 보면 하나님이 요긴하게 필요하게 씁니다. 여러분들이 만 원을 내든 5천 원을 내든 10만 원을 내든 100만 원을 내든 어디다 쓰여지느냐 다
하나님이 기대한 바에 쓰여진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아직 실업인 선교에 등록하지 못한 직장 실업인 선교에 등록하지 못한 분들은 예 보세요. 1,000명이 만 원씩 내면 1,000만 원, 10만 원씩 내면 1억. 그리고 5,000명이 만 원씩 내면 5,000만 원, 2만 원씩 내면 1억. 그러면 한 달에 2일 가지면 실업인 선교에서 상당한 많은 일을 할 것이라 그 말이요. 세상은 할 일이 넘쳐나는 곳입니다. 할 일이 넘쳐나요. 절제하고 못해서 그렇지. 이해가 됩니까? 그렇게 쓰여지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면서 신에게 회비를 아주 내가 이 회비를 낼 때 어떤 또 좋은 일이 일어날까? 어떤 좋은 일이 일어날까? 이런 일을 막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 참 감사하고요. 참 뭐 부자 돼서 가요처럼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통해서 이 세상에서 죄가 무엇이며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자세히 설명을 마태복음 5장부터 7장 마지막 절까지 하셨습니다. 그 중에 6장 19절 이하에 오늘 본문의 말씀이 야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땅에 쌓아두지 말고 땅에 쌓아두지 말라 너희를 위하여 그럼 너희란 말은 너희 자신의 육체는 늙어서 썩어서 없어질 것인데 너희를 위해서란 말은 무슨 말이냐 내 영혼의 때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마 땅에는 조미 먹는다. 조미 뭔 줄 아십니까? 조미라는 것은 무엇이든지 파먹어, 파먹어. 옷도 파먹고, 예, 뭐 이런 카펫도 파먹고, 하여튼 무엇이든지 베렌박에 그게 아주 아주 단단한 세면꽁꼬리에 붙어 있는 그런 종이도 파먹고 들어가고, 조미 파먹는다 그 말이요. 그리고 동록이 해야 한다. 예, 귀한 물건 사다 놨는데 다 녹슬어 버리면 그만이잖아요. 엊그제 우리 교회 자동차 한 대를 이걸 폐차 처분해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폐차 처분해야 되겠습니다. 사진을 찍어 왔는데 찾아보니까 거기만 고치면 멀쩡하니 탈 수 있는 차를 왜 폐차를 하려고 하는가? 그래서 사진 말고 예, 그 원인이 무엇인가 진짜 한번 보자 하고 들어가서 가만히 봤더니 그 연식 때 나온 여러 가지 차, 여러 내 그 차, 메이커 차들이 전부 거기에 썩는답니다. 보니까 앞에도 그렇게 다 썩어서 그렇고 뒤도 썩어 있고 아 이건 폐차돼야 할 차구나 폐차돼야 할 차구나 생각했어. 그러니까 차를 굴리다 보니까 차에 염산도 묻지 소금도 묻지 댕기면서 비 눈 오는 날 그런 날 그러니까 비 와서 물도 들까지 이게 새가 썩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폐차 처분해야 된다. 폐차 처분해야 된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 땅에다 보물을 쌓아놓고 천국 가면 얼마나 후회가 되었나. 이야. 하늘에 쌓아둬야 되는데 거기는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느니라 마귀는 도둑놈인데 도둑놈이 뺏어갔어도 어때야 절대 부도나지 않는다는 거야. 하늘에다 쌓아두면 30배 이자를 불리고 60배 불리고 100배 불려서
너희에게 영혼의 때 영광으로 돌려줄 것이다. 지금 육신이 살고 있는 것은 영혼의 때 부유를 만들기 위해서 살고 있는 때예요. 근데 땅에 쌓아놓고 예, 먹고 마시고 있고 향락 쾌락 부귀 영화를 누려서 다 마가 누가 보면 16장 부자처럼 완전히 이 세상에서. 그렇다면 죽은 후에 음부에 가서 당하는 고통을 보세요. 음부에 가서 당하는 고통을 하루가 천년 같은 고통이라고 성경에 그랬는데 하루가 천년 어떻게 견뎌? 이틀이 천년 응? 어떻게 견뎌? 생각 그 고통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그겠느냐 이 말이요. 저도 몸에 병 들어도 얼마나만 고통을 당해봤느냐? 예, 밤이 무서워요. 밤이 무서워. 야, 저녁에 이루어온 밤을 이 고통을 끌어안고 어떻게 내일까지 넘어가는 거야. 또 낮이 오면 낮이 무서워. 어떻게 또 하루를 지나는 거야. 예? 밤이 무섭고 낮이 무서울 만큼 이 육체의 질병도 그렇게 고통스러운데 하루가 천년 같은 지옥의 고통?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 사랑하는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말이야. 돈을 사랑하면 일만하게 뿌리야. 읽어봐.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다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난 마든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돈을 사모하는 자들이 예 믿음에서 타락해서 심한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도다. 이 사람이 지옥에 가서 뚝 떨어져서 내가 돈 때문에 지옥에 갔구나. 우리는 돈 때문에 천국에서 영광을 누려야 하고 하늘의 상이 커야 할 사람이 돈 때문에 믿음에서 떠나서 돈을 사랑하다가 이 절망적인 신세가 됐다. 예. 이런 안타까움 못 두었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인정하시면 아멘합시다. 아멘. 내 자신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인정하시면 아멘합시다. 아멘. 하나님의 것이면 내 소유는 누구 건가? 큰 소리로 시작!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것인 내가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것의 제물로 내가 이 땅에서 무엇을 할지라도 칭찬받고 박수받을 일이 없고 당연히 하나님의 자기 것을 자기가 필요한 데 쓰셨는데 근데 하나님이 쓰자는데 움켜쥐고 못 내놓고 쓰. 그러면 이 사람은 하나님을 택한 사람이냐 이 세상에 황금을 택한 것이냐 판단할 때 끔찍스러운 일입니다. 끔찍스러운 일. 우리 직장 실비는 성교 여러분들이 얼마나 각자가 하나님께 드려지는지는 모르지만 드려지는 만큼 주님 영광을 위해 쓰는 것은 주의 것이니까 당연하단 말이오. 근데 당연한데 왜 주님의 영광이 될까? 예, 우리는 안 쓸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최고의 권리를 두 가지를 주셨는데 하나는 예, 배 탈 수 있는 것. 난 무서웠다. 나는 싫다. 그래서 아무리 여러분이 기도하라고 해도 목사님이 그러나 보다. 아니요. 성경에 시집만 기도하라고 했어. 성경에 만물이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정신 바짝 차리고 기도하라고 그랬어. 근데 아니요. 예. 뭐 하나님의 꽃이라고 도장 팡 찍은 11조도 깨먹는데 뭐
그것도 누가 하는 짓이냐? 배타자가 하는 짓, 배타자가. 하나님의 불순종, 말씀의 불순종도 누가 하냐? 배타자가 하는 거야. 이 배타자가 누구냐? 육신의 생각이야. 우리는 배타하는 육신의 생각을 싹 통할시키는 능력은 성령의 생각으로 아주 완전히 바꿔버려야 된다는 거. 이 패타자들이 가는 곳이 어디냐? 그게 지옥이에요. 참으로 무섭지. 이게 패타할 수 있는 거. 그러니까 우리 담임 목사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을 지키고 이렇다 저렇다 아무리 말을 해도 전혀 말을 들으려고 하는 사람, 이미 죽어버리는 사람, 송장 앞에 가서 무슨 말은 들 그 사람이 움직입니까? 그냥 가만히 있어서 썩어만 갈 뿐이지. 행동하지 않는 사람은 썩어만 갈 뿐이야. 살아있는 사람은 반드시 움직인다 이 말이야. 네. 여러분 보세요. 일반 보통 배들이 물을 싣고 이제 선장으로부터 선원들이 먹기 위해서 바다로 나갑니다. 바다다가도 배달만이 들어오는 배들이 있어요. 근데 물이 안 썩어 배에서. 왜 안 썩느냐? 배가 움직이니까 물이 흔들리니까 안 썩어. 근데 저 사해바다라는 큰 이스라엘과 요르단 경계선에 딱 있는 사해바다는 물이 썩어가지고 얼마나 물이 짠지요. 아이고 물에 빠져 죽여야 되겠다. 사해바다 들어가서 빠져 죽을 사람 하나도 없어. 왜냐? 사람이 가라앉질 않아. 물의 무게가 사람 무게보다 훨씬 무거우니까 사람이 가라앉질 않는다니까. 빠져 죽으려고 몸을 힘쳐도 안 빠져 죽어. 왜? 가라앉질 않는다니까. 왜냐? 거기는 그 물을 움직일 만한 어느 곳도 없어. 그냥 고여서 썩는 거예요. 고여서. 그러니까 가보면 야 어찌 이 물은 한 발짝도 나갈 틈이 없냐. 근데 갈릴리 바다는 갈릴리 바다. 갈릴리 바다는 물이 저 헬몬산에서 팍팍팍팍 쏟아지는데 저는 헬몬산에서 물이 쏟아지는 걸 보면서 놀란 게 뭐냐. 자. 산이 헬몬산이 둥그렇게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 있어요. 이 바닥이 이제 이 육지라고는 헬몬산은 항상 보면 뭐 이 있잖아요. 왜 안개가 껴도 비 같은 안개 그런 안개가 껴 있고 항상 그래. 그런데 신기하게 물이 쏟아지는데 이 쏟아지는 물로 레바논이 시컷 먹고 살고 또 시리아까지 영향을 미치고 예루살렘에 시컷 먹고 사는데 저는 여기를 물이 콸콸콸콸 쏟아지는 곳을 예 옷을 입은 채 뭐 여기다 할 때 여기다 할 때 여기다 할 때 여기다 할 때 헬몬산 아니 헬몬산이 물 위에 떠 있는 것 같아요. 떠 있는 것 같습니다. 사방에서 헬몬산 속에서 물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신기하지요. 근데 이 물이 갈릴리 바다로 들어가요. 갈릴리 바다에서 또 요단강으로 흘러갑니다. 그리고 사해 바다로 들어가서 안 움직입니다. 이게 갈릴리 바다는 항상 물을 받고 내주고 받고 내주고 받고 내면 썩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은 항상 하나님 말씀대로 움직여야 썩지 않는 거. 그게 썩으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무슨 자체가 있느냐? 그러니까 보세요. 예수님의 지식이 우리 지식보다 올등하죠. 전지하시니까. 창조자시니까. 모든 걸 결정한 주인이시니까.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크든 적든 똑같이 큰 것. 할렐루야. 똑같이 큰 것. 예수님의 우주금은
우리의 땅에 있는 수고가 헛되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영원히 두시기 위하여, 내 것으로 두시기 위하여 땅에서 수고를 헛되이 하지 말라. 이게 네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어라. 자, 우리 잘 들으셔야 돼. 어떤 사람은 무슨 일에 충성합시다 그러면 나 아니라도 하겠지 뭐. 아니요, 나보고 오는 소리야. 내가 해야 하늘에 상이 있어. 내가 해야 구원받은 사람이 피 흘린 주님의 은혜 감사할 줄 아는 사람. 감사함으로 했는데 하늘에 상이 있다 이 말입니다. 이 얼마나 참 대단한 일입니까? 예수께서 도마에게 말했어요. 도마야, 너 어째서 의심하니? 내가 3일 만에 부활한다 했으면 부활한 줄로 믿지. 내가 그의 옆구리에 못자국과 손에 저 창자국과 손에 못자국을 보지 않고는 결코 난 믿을 수 없다. 아니, 주님이 다시 살아난다면 살아나는 것이지. 그리고 많은 제자들이 봤다면 믿을 것이지. 나는 절대로 우리 주님의 옆구리에 창자국과 손에 못자국을 보지 않고는 결코 못 믿어. 어떻게 죽은 사람이 살아? 막 열변을 온데 뒤서 도마야, 주님이 그러셨어. 이건 도마 위에 올라가서 그냥. 그래서 도마야. 왜? 주님이 하시는 말씀을 믿지 못하니 죽은 믿음이다 그 말입니다. 알아들었습니까?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야, 네 손 좀 내밀어서 내 옆구리에 창자국 만져봐. 손에 못자국 만져봐. 응? 그때 무릎 꿇고 부러져서 정말로 나의 주님이시다 하면서 자기 자신의 믿지 못했던 그런 것들이 한이 됐어. 난 어쩌서 믿지 못했던가. 난 어쩌서 믿지 못했던가. 다른 제자들은 다 믿는데 왜 나만 못 믿었을까? 마지막 선교지를 택합니다. 도마가, 나는 동인도로 갑니다. 거기는 가면 죽어. 가는 날로 죽어. 가는 날로. 인도는 힌두교가 판을 치고 뭐 기독교인들 잡아 죽이는 거 보통. 그래서 인도에서도 여러분 얼마나 많은 기독교인들이 우리나라로만 한 개 동과 아주 쑥대밭이 되는 일이 벌어졌고 죽고 쫓겨나고 파괴되는 일이 벌어졌는가 생각 한번 해봐요. 그러고 왔다고요. 야, 너 가면, 거 가면 반드시 죽는데, 가자마자 죽을 텐데 왜 거기를 택했냐? 아니요, 나는 주님을 모른다 했더니 진짜 주님을 모르는 자들에게 나도 복음 전하다. 가서 죽는 게 맞아. 죽는 게 맞아. 그래서 가서 동인도에서 가서 복음 전하다 선교했어요. 도망가. 응? 그냥 한 번 모른다고 내가 주님을 부인한다. 부인 주님을 내가 부활했다는 사실에 대해서 그렇게 끝까지 완강하게 내가 보지 않고는 안 믿는다. 신념이 대단했죠. 보는 순간에 그때서 믿어지잖아요. 근데 우리는 천국이 있다. 하늘에 보물을 쌓으면 하늘에 도둑이 종록이 좀이 해치 못한다 하는 말을 지나가는 말로 쓰지 말고 안 봤어도 예수님이 그렇다면 그렇다고 믿어라. 자,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시는 분 아멘합시다. 자, 이런 믿음이 있다면, 자, 주님이 죽었다가 다시 산다는 부활을 믿는다면 어느 것이 안 믿어지겠어? 어느 것이 안 믿어지겠느냐 그 말이오. 부활을 믿는다면 안 믿어질 것이 없다 이 말이오. 이해가 됩니까? 자, 20절에 오직 너희를 위해서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어라. 여러분들이 가진 보물이 뭡니까? 가장 큰 보물이
예.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었어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도무지 그 부름에 거역할 수 없는 자기 몸을 어거고 아또 하는 소리한테, 네,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 여러분, 그때는 재산이 뭐요? 땅덩어리가 재산이요. 다 내 돈 주고 하나님의 말씀을 땅덩어리 부어보다 크게 여기고 따라가는 거예요. 이게 뭐냐? 너는 떡으로 살려오지 마. 오직 믿음으로 살려고 그래. 말씀으로 살려고 그래. 보이지 않는 세계 속에서 이미 드러났지 않냐. 예.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믿어지니까 최초에 하나님 말씀을 들었는데 어느 신인지도 모르고 그냥 그 말씀에 압도돼서 다 버리고 떠나간다. 우리가 이 세상에요, 자기 자신의 명예 때문에도, 자존심 때문에도, 감정 때문에도 힘드는 사람 많지만 제일 많이 힘드는 사람들이 돈 때문에 힘들어요. 왜? 왜 나는 예수 믿어도 하나님의 축복도 안에서 가난하냐?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주시는 축복은 가난한 자 부자 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죄와 사망과 지옥에서 구원하려고 그 아들의 생명을 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육신이 끝나면 천국 가게 하는 것이 복이라 이 말입니다. 내가 가진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게 복이라 이 말입니다. 여기 다 똑같이 앉았죠? 다 똑같이 앉았어요. 예. 제가 어젠가도 누구에게 그런 말을 했어요. 우리 교회가 연희동에 있을 때 그 교인들이 얼마나 많은 기도를 했으며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일에 투자를 했는가. 응? 또 망원동에 있을 때 노량진 성전을 구입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다 내놓고 투자하고 그랬던가. 또 노량진에서 궁동 이곳에 올 때 몇 번을 탈탈탈탈 자기 전재산을 털어서 내놓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가. 우리의 믿음은 전방위적 전체에 나의 삶이 하늘에다 갖다 둬야 돼.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하나님 앞에 내가 충성도 드리는 것 같고 시간도 드리는 것 같고 물질도 드리는 것 같고 전도하는 수고도 드리는 것 같지만 하늘나라 가보니까 그 수고가 내 몫이로 30배, 60배, 100배 차근히 썩지 않는 보화 이 땅에 다이아몬드가 아니고 보석이 아니고 차근한 보석 하나님의 나라에 나의 수고의 집이 있더라 영혼이 살 집이니 얼마나 영혼이 살 집이니 견고하게 지었거나 생각해봐 영원한 새 집이니 얼마나 새로운 것으로 지었거나 생각해봐 그럼 하늘 양심 누가 채워야 돼? 당신이 수고해서 영혼의 때를 채워야 돼 그래서 육신이 있는 거야 아멘 합시다 내 영혼의 때 부유를 채우기 위해서 육신이 있잖아 그러려고? 예 그러니까 거기는 조미나 동독이 해하지 못하며 두 번째 또 말씀하시오 도둑이 구멍을 뚫지 못하고 도둑질 못하느니라 하늘나라는 그렇다고 두 번이나 반복해서 말씀하셔 이렇게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너희는 세상에서 육신의 요구대로 살다가 정욕의 욕구 충족만 채우다가 억울하게 다 세상에서 헛되이 낭비하지 말고 알뜰하게 하늘에 쌓아둬 하늘에 쌓아둬 알뜰하게 누구를 위해 하시는 말씀이 시작 근데 11주도 뛰어먹어 주일은금도 부잣집 거지 동냥아도 뛰어 왜? 이 사람들은 하늘에 진실한 소망이 없기 때문이야. 응? 자, 디모데전서 6장 예, 7절에 뭐라고 말했냐? 망령되고 허탄한 신앙을 버리고 오직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이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고 쫓는데 흘려가야 되겠어. 오늘 실수했냐? 내일 더 잘해라. 오늘 실수했냐? 내일 더 잘해라. 오늘 실수했나? 내일 더 잘해라. 내가 잘못 산 모습들을 내서 반복해서라도 기어이 살게 만들어라. 이게 경건의 연습입니다. 알았습니까? 즉 우리의 주를 위해 사는 모든 일이 있다면 지금은 주를 위해 같은데 하늘나라 가보니까 아, 내 것이 없다. 주님께 드렸는데 도로 내 것이네요. 도로 내 것. 예. 어느 분이 죽음을 앞두고 그랬어요. 목사님, 전 이제 곧 천국에 가요. 네가 무슨 믿음이 있어서 천국을 가? 저는 믿음이 없는데요. 주님이 내가 죽기 전에 천국 갈 믿음을 주셨어요. 그 믿음이 뭐냐? 주님이 나 위해서 흘린 십자가의 피. 나 많이 울고 회개했어요. 그랬더니 주님이 아, 천국 갈 자격이 있다고 했어요. 피 흘리고 예수님의 흘린 피 앞에 눈물 흘리고 회개하면 철저히 회개했더니 천국 갈 자격이 있다고 했대요. 그러더니 천국을 보여주는데 목사님 나도 집이 있어요. 지금까지 거기 무슨 집이 있어? 보랫길. 응? 30대 자매입니다. 목사님 제가요 옛날에 신앙생활을 했거든요. 근데 이러고 저러고 이러고 저러고 이러는 것들이 하나님의 나라 가니까 그게 굉장히 크게 뻥뚱이처럼 튀겨서 보상해 주시대요. 그러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 제가 집이 2층인데 조그만해요. 근데
번째 문을 열고 들어갔더니 목사님, 아니 집안에 모든 세트가 다 준비되어 있는데 내가 신발 따위를 열어봤더니 신발이 있는데 이 세상에서는 볼 수 없는 신발인데요. 너무 신고 싶고 가고 싶고 그것만 신어도 천국이 없어도 천국일 것 같을 정도로 좋은데 가지가지 신발이 있더래요. 이 신발은 어디 갈 때 신으라고 만든 거다. 이 신발은 어디 갈 때 신... 왜? 신발이 필요 없는데 그게 영광이라 영광. 그게 영광. 그리고 2층에 올라가 봤더니요. 문을 열었더니 옷이 막 차 있는데 이 옷은 네가 어디 갈 때, 어디 갈 때, 어디 갈 때 물어. 근데 사람의 눈으로 그 옷이 어떻다고 입으로 형언할 수 없는 옷인데 내가 그걸 보고 나니까 목사님 삶의 이유가 없어요. 저는 정말로 지금 죽게 된 게 복이에요. 아멘도 아니 안 죽으려고. 천국을 보더니 빨리 가야 되니까 지금 죽게 된 게 복이라는 거야. 응? 21절에 가서 네 보물이 있는 곳에는 네 마음도 있다. 응? 그러면 이 큰 문제지. 난 뭐 직장 실비는 선교에 들어가야 돈만 내고 뭐 내가 뭐 돈을 왜 내? 왜 내는 줄 모르면 못 내지. 왜 회비를 정하고 내는 줄 모르면 못 내는 거 이거는 못 낼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우리는 내 보물인 곳에 마음도 있을 때 내 보물은 하늘에다 둬야 보물이다. 하나님 나라다 둬야 보물이다. 땅에다 두면 5천 원. 응? 여기서 땅에서 내가 5천 원 주고 짜장면 곱빼기를 한 그릇 사서 먹었어요. 그럼 배설물 나가면 끝인데 하나님께 드리면 배설물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5천 원이 어마어마한 것으로 쌓여지는데 그게 내 몫이요. 세상에 있는 건 여러분 몫이 아니야. 목숨 끝나는 순간에 여러분의 모든 소유는 그걸로 끝이 나버렸다. 그러나 목숨 끝나는 순간에 소유가 하늘에 둔다는 내 것이 영원히 있다 이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의 마음,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 그랬는데 마음이 어디가 있나 잘 판단해봐. 마음이 어디가 있는가 잘 판단해봐. 여러분 하나님 앞에 거지 동냥하도 째째한 사람도 있어. 드리고도 하나님 앞에 의미 없어. 상이 있을 수가 없어. 왜? 하나님을 감동시킬 만큼 내게서 진실해야 돼. 진실해야 됩니다. 자, 우리 여기서 또 놀라는 말씀이 뭐냐. 자,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다. 응?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하겠느냐. 이게 무슨 말이냐. 네가 눈이 열렸으면 내 모든 재물을 땅에다 두어 얘 육신이 사는 일에 요긴하게 쓰고 그리고 후손도 재산에게 물려주고 그냥 펑펑 좋은 차도 타고 부귀영화 누리고 살겠지만은 그건 네가 눈이 어두워서 그래요. 눈이 열리면 하나님 나라에 둬서 내 영이 부귀영화를 누려야 돼. 조건은 바로 이거야. 피 흘려서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죄와 사망과 지옥에서 구원하신 그분이 그분의 일을 하는 일에 내 돈 써주세요.
그 조건이 붙는다면 네 눈이 밝은 사람이지. 눈이 어둬서 못한다는 거예요. 그거를 눈이 어둬서. 여러분 보세요. 사업하는 사람의 직장 하는 사람이나 자기를 위해서는 참 안에 깨고 쓰죠. 아니 뭐 커피잔을 막 이만한 거 뒷바닥에 들고 다니면서 막 빨아먹고 다니게 막 또 빨아먹고 다니고 막 그게 얼마짜리냐? 아 이건 무슨 뭐 낫대 깐대 5대 6대 막 해서 아 뭐 7대 8대 해서 이게 그런 때라고 막 때 막 그래서 그냥 그걸 막 마시고 그냥 뭔때 하면서 막 이게 마십니다. 네. 보세요. 이걸 즐겨 마시는 사람은 하루에 몇 번씩 먹어요. 근데 하나도 안 아까. 근데 하나님 앞에 내 영혼의 때를 위해서 주님이 나를 죄와 사망과 지옥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주는 거 아끼지 않고 줬어요. 하나님이 독생자도 아끼지 않게 줬어요. 자기 목숨을 아끼지 않고 나에게 줬어요. 이 은혜가 감사해서 내가 차 한 잔이라도 줄여서 우리 내 은혜 베푸신 주님께 내가 정말로 은혜 받은 자답게 감사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 갖는 사람들은 상당히 절제하죠. 경제적으로 절제하죠. 응? 저도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이니까. 그래서 우리 주님이 잘 보세요. 우리가 예수님이 피 흘려 죽어서 목숨을 대속물로 주셔서 내가 살았다면 예수님의 목숨만큼이나 빚진 자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2절에 빚진 자로 돼. 읽어봐.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 돼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잠깐 그러니까 빚진 자인데 빚진 자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는다. 그럼 육신을 위해 사는 자는 은혜의 빚을 전혀 모르고 사는 사람이요. 하나님의 피 흘리신 구원의 은혜 속에 감사하는 자는 그 은혜를 알고 주 앞에 열심히 드리고 충성했더니 하늘나라 가니까 내 것이더라니까. 내 것. 아멘 합시다. 내 것. 그러면 돈을 사랑하면 일만하게 뿌리다 그랬어. 일만하게 뿌리. 이게 아브라함 보세요. 아브라함아. 예. 항상 좋은 소식만 왔어. 갑자기 네 아들 독자 이삭 데리다 모리아산에 번제로 드려. 큰일 났네. 번제는 짐승을 잡듯 잡아서 불태워 올려버리라는 거예요. 번제를 드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한마디 갖다 붙다 말도 안 하고 그저 아멘 하고 주님이 주셨으니 주님이 가져가신들 뭐 주님 마음대로 하시는 것인데 뭐 늙은 사라가 애기 낳을 수 있나 내가 애기 낳을 수 있나 그러니까 어떻든 간에 하나님 것이니 하나님 마음대로 가져가신다. 그 모리아산에 갔어. 가서 꾹꾹 묻고 그때다 이삭의 아들이 아 내가 제물이었구나. 산중턱에서 아버지 왜 불도 있고 불태울 제사드릴 장작도 있는데 제물은 어디 있습니까? 라고 물을 때 아브라함의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지 않겠어? 근데 뭐라고 말하냐?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준비하셨다. 다시 말해서 너를 준비하셨다 그 말이야. 오늘날 다시 말해서 예수를 준비했다 그 말이야. 그 말이야. 응? 예. 독자로도 아낌없이 드리잖아요. 우리 연희동 교인, 노량 교인들은 그 마음 가지고 한 거면서요. 진짜. 이렇게 엄청난 교회를 지었어요. 지금 같으면 아마 노량진 교인들의
여러분들이 하늘의 소망과 확실한 믿음과 하나님의 나라에 분명히 나의 부유가 있고 그것만이 영원히 남는 꿈이고 소망이라면 지금 같으면 이보다 10배 큰 것도 했을 것입니다. 이 숫자가. 이 숫자가. 야, 이렇게 믿음의 차이가 나는구나. 무슨 믿음? 내 것을 하나님 나라에 두면 도로 내 것이 된다는 것을 안 믿어? 뺏기는 줄 알아? 나만 어렵게 살면 뭐래? 아니요. 어렵게 사는 것은 주님 때문에 피 흘려 나 후에 죽어주신 그분의 일의 사역을 위해서 나도 죽기까지 충성하리라고 작정하면 독자들 못 바치냐, 목숨도 못 바치냐. 하나님도 자기 아들을 줬고 아들도 자기 목숨을 줬는데 우리 같은 것들이야 목숨이 주님 목숨 앞에 무슨 목숨이요? 파리 목숨이 세상으로 말하면 무슨 말이 아십니까? 그런데 밑땅에서 뭐 그렇게 그냥 땅의 것으로 살아보겠다고 다 같이 흙으로 만든 인간은 흙으로 살려고 한다. 하나님이 만든 영혼은 하나님과 함께 살기 원한다. 그럼 흙으로 만든 인간이 흙으로 살기를 원하면 그 사람은 세속화된 사람이요. 돈을 사랑하다가 끝나버린 사람이요. 그 사람은. 응? 이게 말세에는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자기를 사랑하고 두 번째 돈을 사랑하고 자기 육체 사랑하다가 고통하는 때가 온다는 거예요. 영혼 사랑하지 못하다가 돈 사랑하다가 고통하는 때가 어느 때냐? 주님 재림하시는 시대 바로 그때부터 이 세상은 초토화가 되는데 그때 당하는 고통은 어마어마하다 이 말이오. 돈아 나 좀 살려다오. 소용없다 그 말이오. 택도 없다 이 말입니다. 알아두면 아멘합시다. 나를 살릴 분은 예수의 꿈과 소망이 충만해야 되는데 나를 위해 피 흘려 나를 살리신 그분 앞에 피 흘려도 주님을 사랑한 사람만이 우린 고통에서 면하게 될 것이라 그 말이오.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한 자는 고통을 당. 읽어봐. 네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다가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말세에 그 고통이 육체의 고통뿐이냐. 이제 육체가 끝나면 지옥에 가서 영원히 고통을 당하는데 여러분 돈을 쓰는 자가 될지언정 사랑하는 자가 되지 말라 이 말이오. 예. 예. 자기를 사랑하며 그럼 돈을 어디다 썼기에 도대체 고통하는 때가 이러냐. 자기에게 썼어. 자기 육체에게 썼기 때문에 그렇다 그 말이오. 육체에게 썼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왜? 그러니까 우리가 함부로 살면 절대 안 되지. 근데 대개 보면 세상에 돈 있고 이런 사람들은요 이런 설교 아무리 해도요 그래도 내가 교회에서 이만큼 오는데 그 생각을 해요. 응? 자기 재산에 비교해서 부잣집 문제는 거기 동량을 떠면서 내가 그래서 이만큼 오는데 왜? 그 사람은 돈이 이만하더라도 이만큼 크게 보여. 왜? 돈이 크게 보이기 때문에 돈을 벌어서 안 쓰고 모아놓는 거예요. 그리고 죽을 때 가져가지 못하고 그냥 이게 우리 아버지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절 부르더니 석전아 예 우리 동네 부자들 믿지 예 너 자세히 봐라 자 할아버지는 돈 버느라고 고생 아들은 번 돈 쓰느라고 고생 손자는 빌어먹느라고 고생 그런 날이 온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래서 아버지 아, 돈 있으면 대대의 부자로 사는데 왜 그렇습니까? 그놈의 자식들 중에 태어나면 어느 누군가가 돈을 다 낭비하는 녀석이 있다는 거예요. 그 쓰느라고 고생한다는 거예요. 쓰느라고 고생. 세상에서 여러분 도박이 얼마나 고생스럽습니까? 그 옛날엔 전부 도박에서 다 탕진했죠. 도박해서 옛날에. 그렇게 고생한다. 그리고 손주는 빌어먹느라고 고생. 그때 시대 말로 빌어먹느라고 고생한다는 거. 가난해서 고생한다는 거. 어? 그러니까 돈이라는 것은 있고 없고
자꾸 웃고 사라지고 그러는 것이니까 우리가 가난하다고 더 뭐 걱정하지 마라. 앞으로 우리는 될 일은 딱 하나밖에 없다. 가난하다 못 가나 뭐 해야 되겠냐. 부자밖에 없죠. 얘 너들은 부자가 된다는 꿈을 가지고 살아라. 아버지가 그러시더라고요. 우리 아버지가 가만히 보면 참 이상한 양반이 진짜. 예. 이 사람이 가난하다 가난하다 못 가나면 뭐 해야 되겠어요? 말해봐. 시작. 부자. 부자 되다 되다 못 되면요. 부자가 그래서 부자가 안 가난해 보려고 돈 지키려고 노력하잖아요. 가난한 사람은 부자 되보려고 노력하는데 그런 게 결국은 이 사람은 부자 살든 가난하게 살든 한평생 살다 가는데 부자로 살면 육신이 낙을 누리면 모르고서 부자처럼 음부 지옥에 가면 예 거지 나사로처럼 정말로 아무것도 없어도 낙원에 갈 수 있다면 누가 부자를 택하고서 거지를 택하지? 예를 들어서 나는 여러분이 거지대란 말은 아니오. 돈을 갖되 성경이 가르쳐준 대로 나를 사랑하는 일에 쓰지 말고 오직 내 영혼의 때를 위해서 주님 영광을 위해서 빚도다서 나를 구원하신 그분에게 감사하면서 써라 이 말이오. 써라 이 말이오. 그러니까 참 답답하지 않아요? 많이 알면서도 알기는 하는데 믿어지질 않아. 입으로는 믿는데 행동으로는 안 믿어. 이 사람이 뭐냐? 스스로 속고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이 믿으면 속으면 안 돼. 우리는 경건의 연습을 해야 돼.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연습. 이해가 되십니까? 눈이 밝고 보세요. 아, 이렇게 해봤자 낭비구나. 없어지는구나. 사라지는구나. 뭐 결국은 죽는 순간에 끝나는구나. 눈이 밝은 사람만 알아. 근데 어두운 사람은 저 죽는 줄 모르고 계속 집자다다 돈 벌어 싸놔. 그러다 어느 순간에 병원에 가보니까 선생님은요 다 좋은데 조금 빈약한 곳이 있네요. 예, 저 사모님 계시면 좀 보내주세요. 끝난 거요. 끝난 거요. 그러면 그 사람이 돈 훔쳐주고 있다가 돈아 나 좀 살려줘. 내가 돈 버느라고 이렇게 수고하고 돈을 떠났는데 얼마든지 줄게. 나 좀 살려줘. 나 좀 살려줘. 근데 의사는 돈이 안 된대. 그럼 돈이 무슨 소용이 있어? 어? 내가 어느 날인가 이제 목숨이 다하는 날이 와. 돈을 어마어마하게 쌓았어. 그런데 이렇게 마지막 운명을 때 내 영혼이 육체에서 좀 벗어났다 돌았다 벗어났다 돌았다 하면서 지옥이 보여. 어? 돌아! 얼마든지 돈 줄게. 나 거기 지옥 가지 않게 줄. 응? 예, 지옥 가는 돈 많은 사람의 지옥 가면 야! 여기는 백도 없냐? 내 돈 얼마든지 줄게. 나 좀 지옥에다 내보내라. 나 세상에서 부자거든. 부자가 무슨 소용이 있어? 여러분 그러니까 내가 살아있을 때 최고의 믿음의 생활은 하늘의 소망이 끊어지지 않는 거야. 그 소망을 이루어가는 데 쓰는 거야. 알아들었습니까? 근데 그 소망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어떤 사람은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에이 괜히 내가 정말로 예수 믿고 참 돈 다 뺏기게 생겼네 진짜. 예수 믿고 뺏기는 게 아니오. 왜 뺏기냐? 감동돼서 자꾸 드리고 싶어. 근데 육체는 아니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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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래. 예, 처음에 우리 교회 개척할 때 어느 분이 돈 좀 굉장히 가지고 있으셨던 모양이오. 근데 부도 나서 쫄딱 망하고서는 저보고 그래요. 목사님 내가 정말로 목사님을 교회를 조금만 일찍 더 만났으면 내가 멋진 교회 하나 지어서 하나님께 봉헌해드리고 참 정말로 충성스럽게 할 텐데 목사님
정말로 제가 마음만 있지. 제가 돈 많을 때는요, 흥청망청 쓰고 정말로 이 세속적으로 살았습니다. 근데 쫄딱 나오고 하나님을 만나고 보니 그 돈 주를 위해 못 쓴 것이 얼마나 억울한지 모릅니다. 지나간 다음에 KTX 지나간 다음에 손들어. 있을 때 해라 그 말이 있어. 목숨 있을 때 하라 이 말이요. 직장 있을 때 하라 이 말이요. 사업할 때 하라 이 말입니다. 나중에 후회하지 말고. 응? 여러분 만약에 돈 때문에 지옥 가는 사람이 있다면 얼마나 후회할 것이며, 돈 때문에 천국 가서 영광스러운 부유를 누릴 수 있다면 얼마나 여러분 행복한 사람 되겠습니까? 주님이 직접 입으로 하신 말씀을 믿으시면 아멘합시다. 좀 그런 말씀. 그런 말씀. 그래도 눈이 나쁘면 잘 천지 한이들은 후회하잖아요. 누가 보면 심장에 부자가 눈이 밝았으면, 아, 내가 이렇게 부자인데 내가 부귀영화 사치향락을 누리는 것이 복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저 나사로처럼 정말로 예수 믿는 게 복이다, 정말로 주를 위해 사는 게 복이다, 이걸 알았으면 주를 위해 쓰고 주를 위해 사는 건데, 음부에 가서 아무리 땅을 쳐도 소용없으니 여러분에게는 그런 부자 같은 전처를 받지 말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으니 확실하게 깨닫고 행동하라 그 말입니다. 네. 여러분 봅시다. 요새 담배 함각이 얼마가지요? 예. 담배 한 3,000원 가나? 얼마요? 얼마나 많이 피웠구만. 4,500원이래요 담배 함각에. 근데 하루에 담배 피우는 사람이 3가 피우는 사람, 2가 피우는 사람, 1가 덜 피우는 사람. 그럼 예를 들어서 하루에 그냥 평균 2가 핀다고 봅시다. 2가 핀다고 봅시다. 9,000원이요, 9,000원. 하루에 9,000원. 그럼 한 달이면 얼마냐? 3,927, 27,000원입니다. 27만원입니다. 담배값 27만원. 그럼 술 먹는다고 봅시다. 술, 응? 예, 소주 먹는 사람, 맥주 먹는 사람, 양주 먹는 사람, 굉장히 고급 브랜드 술을 먹는 사람. 왜? 예. 술이 수천만 원짜리까지 있잖아요. 술이요. 수천만 원짜리까지 있잖아요. 예. 그러면 술값이 한 달에 얼마나 가냐? 사업을 하면 술값이 아무리 못 나가도 몇백만 원 나갈게요. 만약에 사업 술 먹는다면 몇백만 원. 그런데 쓰는 돈은, 담배 피면 걸리는 것이, 자, 인후암, 식도암, 예, 그리고 뇌종암, 예, 혈액암. 이것이 벌써 담배 피우는 사람들에 대한 이 암의 종류가 그렇게 나와요. 술 먹는 사람의 그런 어떤 병? 간암, 혈액암, 그리고 모든 몸에 다 썩어가는 그런 불행한 죽음이 와요. 죽음 이후는 담배 술 먹는 데는 돈 아깝게 쓰지요. 아주 펑펑 쓰지요. 그것만 하나님이 못 먹고 전략하게 해준 돈도 한 달에 얼만가. 그것도 하나님께 못 바치는 쫄짱부들이 무슨 예수로 목숨을 대속물로 주신 그분의 은혜 받았다는 말을 양심으로 할 수 있느냐 그 말이요. 알아들었어요? 양심으로 할 수 있느냐 그 말이요. 응? 우리 간절히 비옵나니. 그래서 우리 성경에 말하고 그랬어. 야, 한 사람이 두 주인 못 섬겨. 왜? 돈을 섬기든 주님을 섬기든 둘 중에 하나지. 벌써 나는 둘 섬겨 안 된다. 여기 앉아 있어도 하나님은 너는 나를 안 섬기고 돈을 섬겨 하는 사람이 있고, 너는 나를 섬기고 돈을 안 섬겨 하는 사람이 있어. 그럼 돈 섬기는 사람은 결국은 재물과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고 했으니, 돈 섬기는 자는 돈은 섬김의 대상이 아니라 사용의 대상이라니까. 어디다? 영혼의 때를 위하여. 주님은 감사해서 그렇게 쓰는 거예요 돈은.
그런데 우리가 담뱃값만 계산해서 만약에 우리가 한 달에 헌금금을 하나님께 드린다. 술값만 계산해서 한번 드려본다. 계산해 볼 때 이건 아깝지. 술 먹고 담배 피는 데는 안 아까워도 이건 굉장히 아깝지. 저는 술을 안 먹고 담배를 안 피우는 사람이기 때문에 뭐 술값 내본 적도 없고 담배 피우는 그 여기 담배값 내본 적도 없지만은 그러나 우리에게는 과거에 그런 전력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최소한도 담배 끊었으니 암덩어리는 내게 들어올 리가 없잖아. 술 끊었으니 내게 정말로 암덩어리 같은 건 들어오지 않잖아. 우리가 정신 바짝 차려서 하나님과 관계를 잘하대. 그 은혜 감사해서 내 부모를 하나님께 맡기니 하나님이 꿀떡 생긴 줄 알았더니 천국에 가보니까 이 세상에 썩을 것을 썩지 않을 것으로 영원한 돈으로 살 수 없는 천국이 내 것이요 돈으로 살 수 없는 그 나라의 면류관과 영광과 상과 어마어마한 집이 내 소유가 돼 있더라. 그래서 우리 주님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면 처소를 예비한다. 너희는 분명히 처소를 예비한 자료를 준비해서 보내라. 내가 하늘에서 너희가 자료를 보냈는데 처소를 예비하면 다시 돌아와서 너희도 나 있는 곳에 있게 하리니. 우리 여러분 직장을 가진 모든 분들은 실로변 선교에 전부 참석하시고 내 평생에 주를 위해 살고 주를 위해 쓰다 천국에 가서 영혼의 때 내 몫으로 부유하리라고 작정하면서 여러분 정말로 나는 그러고 싶어요. 무리하더라도 나는 죽게 내 다 드리고 싶고 살아나며 난 없으니까 무리하고 자실 것도 없어요. 있으면 다 죽게 드리며 사니까 그러니까 무리하더라도 우리 주님께 다 드리고 내가 살리라고 작정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분명히 아, 하늘에 나의 부하가 된다. 보물이 된다. 30배, 60배, 100배 주님이 주신다. 근데 영혼의 때 영광은 영원하다. 찬란하다. 그냥이 아니라 복숨을 대속물로 주신 그분을 위해서 내 목숨을 드리듯 바친다. 그 상급과 면류관이 얼마나 크겠는고. 말로는 아멘인데 행동은 못해. 육신이 허락하지 않아. 육신은 돈을 잡고 있어. 영혼은 천국을 잡고 싶은 거요. 영혼의 때 부유를 잡고 싶은 거요. 여러분의 삶의 실권이 여러분의 영혼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손 번쩍 들고 주님 간절히 비옵나니 나도 실빈 선교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큰 일을 하게 하옵소서. 우리 주여 삼창하고 기도할 때 내가 돈에 매여 살다 지옥까지 말게 하시고 나를 사랑하고 돈을 나를 위해 쓰다가 망하지 않게 하시고 주를 위해 쓰다 영광스럽게 천국에서 부유하게 하옵소서. 돈을 사랑하다 믿음에서 떠나 자기를 찔러 믿음이 파산되지 않도록 도우시고 결코 주님 돈을 쓰는 존재지 주를 위해 쓰는 존재지 내가 사랑하는 존재가 아니니 내가 돈으로 망하지 않고 돈으로 흥하게 하옵소서. 우리 주여 삼창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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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오늘 사랑하는 여세주와 함께 실업인 선비 아버지 주님께 신권을 맡기며 내게 복을 주신 것을 기대하며 소망하며 영원의 때를 위해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어머니 눈에 주님의 것이요 내가 쓰는 것도 주님을 위해 주님이 사용하시는 것이고 또 주님이 나에게 거둬주었으니 나도 거둬주라. 그런 주님의 말씀에 따라 내가 주님 앞에 사용당하는 주님의 사랑을 내가 실어 이 성도에 가 되어
역사인 복음을 위하여 또 주님 주신 영광의 면류관을 위하여 내 영혼의 때를 위해 부인을 사는 아버지 지혜가 넘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땅에서 수고하는 것 이 땅에 사라질 것을 위해 사는 사람이 아니라 아버지 썩지 않을 천고 영원한 천국에 아버지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지혜와 지식이 넘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보물이 어디 있고 나의 마음이 어디 있습니까? 인생 가여서 아버지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 눈치 보며 살았던 나 아닙니다. 나는 주님의 눈치 보는 사람이요 천국을 가진 사람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사는 사람이니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은혜 받았음에 감사하며 내게 주신 이 땅의 축복 내게 주신 물질의 축복 내게 주신 물질 하나하나가 이 땅에 써먹을 것을 위해 사용하다 주님 앞에 가질 것 없는 사람 주님 앞에 마음 없다 책망하여 아버지 책망당하는 사람 되지 않도록 내가 더 천국을 바라보며 내게 주신 육신의 기회가 무엇을 위한 것이지 내게 주신 물질을 초월하여 내게 주신 인생을 초월하여 오직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 죽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물질에 매이게 만드는 게 누굽니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고민하며 이 세상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 이 땅의 소망 내고 다닙니다. 이 땅의 어떤 것도 내가 가지고 영원한 때 소유할 수 없습니다. 내고 다닌 거 가지고 내 것이다 뺏기지 않겠다 아둥바둥하지만 나는 이 땅의 육신이 죽어 아버지 흙으로 돌아가고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거둘 것 없는 인생 아버지 속은 인생 되지 않도록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영혼의 소망을 가졌기에 물질을 초월하여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아버지 물질에 매입어냈던 내가 주님을 만나 나를 위해 준비하신 나에게 주실 복을 온전히 영육간에 받아들이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보이지 않아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 좀 더 가짜고 좀 더 늙자고 육신의 평안을 위하여 이 평안을 이루는 수단이 돈이 되기 때문에 인생을 다 투자하여 그 불편한 가운데 얻은 물질이 그 영혼을 책임지지 못하고 그 인생을 책임지지 못하는 이런 세상 권세자 악한 마귀에게 속아 사는데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바로 알아 속지 않은 인생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육신의 관계 육신의 물질 육신의 소용 이것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것 아버지 내가 영혼의 때를 바라보며 내게 주신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 내게 갖고 있는 물질을 지배할 권리를 가지고 나는 무엇을 해야 되는지 이 물질 오직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게 주어진 인생 저 하늘에 통록도 썩지 않고 점도 먹지 않는 도둑도 가져갈 수 없는 영원한 천국이 나의 기업을 써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 영혼의 때를 준비하는 신령한 지혜와 지식 내게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내가 눈을 떠서 내 영혼의 때를 바라보며 그렇게 내가 눈을 떠서 내게 주신 주님의 축복을 바라보며 감사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주신 감사의 분량에 나의 고백을 통해 나의 물질의 사용을 통해 주님의 영광을 통해 온전히 주님께 고백되어지게 도와주시고 우리 주님이 나를 책임질 수 있는 책임진다는 믿음으로 세상 걱정 세상 염려는 주님께 나는 무더이 땅에서 내게 맡겨진 하나님의 사명이 무엇인지 내게 기대하는 주님의 목적이 무엇인지 내가 알아 이루어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야 될 내가 돈에 매여서 주님의 영광 쳐버리고 세상 영광 가지고 천년만년 살겠다 살지 못하는 것 다 알면서 어떻게든지 세상에 속아서 돈을 가지고 행복해보겠다고 영원히 살지도 못하고 내가 갖지도 못할 것에 속아 예.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부귀영화를 누리는 듯 부자처럼 지옥에 가면 무슨 소용이 있으리요? 우린 이 땅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직장과 사업은
반드시 내가 이 땅에서 주를 위해 살기를 위해서 가족도 부양하고 이 모든 것도 다 주를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직장 선교회 아버지 참석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고 그리고 훌륭한 데 값지게 쓰여지도록 우리 모든 것들이 하늘에 상이 되고 영광이 된다면 내 몫으로 하나님께 아무도 파괴하고 떼어먹지 않는 아버지 하나님이요 귀한 창고에 잘 두게 하옵소서. 우리가 은행은 믿으면서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은 육신은 신뢰하되 영혼의 때를 무시하고 인정하지 않는 까닭이니 내 영혼의 부유를 위해서 값지게 쓰여지되 저들이 보물을 하늘에 쌓아놓게 하옵소서. 아직도 직장 선교회가 못하는가를 몰라서 그리고 참석하지 못하고 그리고 무관심하고 하든 말든 나와 상관없다라고 한다면 우리 주님이 얼마나 아파하실까요? 정신 바짝 차리게 하옵시고 주님 뜻 이루게 하옵소서. 저들이 아버지 하나님이요 하나님으로 소외당하지 말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소외시키는 자 하나님으로 소외당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했습니다. 너희가 주님과 사람과 수많은 세상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천사들과 아버지 앞에서 너를 시인할 것이요 나를 부인하면 나도 부인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주와 함께 일하는 것은 다 주님을 시인하는 까닭이니 주님을 믿는 까닭이니 주님 나는 은행보다 주님을 더 믿습니다. 이 세상의 못보다 주님을 더 믿습니다. 육체는 아무리 부귀영화를 누려도 흙덩어리로 가고 맙니다. 쓸데없는 곳에 투자하지 말고 영원한 곳에 투자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게 하시되 피 흘리시고 목숨을 대속물로 주신 주님 앞에 나도 감사로 투자하여 영원의 때 주님의 저편의 영광이 있게 하옵소서. 내 이름으로 병 고쳐라. 내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라. 직장인들이 다 직장 선교에 들어올 수 있고 사업인들 들어올 수 있지만은 이렇게 하지 못하는 것은 주님의 일에 무관심이요 교회 일에 무관심입니다. 왜 교회 일이 주님의 일이요 주님의 일이 교회이기 때문에 왜 교회가 주님의 몸이요 교회의 머리가 주님이시기 때문에 한 사람도 빠짐없이 참석해서 적든 그든 주를 위해 신령한 곳에 나누게 하옵소서. 인색하게 하고 무관심하게 하고 째째하게 하고 정말로 피 흘려 구원하신 주님 믿고 천국은 가고 싶은데 그 피 흘리신 주님의 목숨의 값은 주여 돼지 머리만도 못할듯 개의 목 꺾어봐 지금만도 못할 정도로 이런 인색하게 만든 귀신아 나세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길병아 함께 떠나갈지어다. 예수님 명하노니 지금 즉시 떠나가라. 주여 이놈의 마귀사단 귀신은 육신만 위해서 살으라고 합니다. 그리고 육신을 호화찬란하게 하라고 합니다. 고대광실 높은 집에 살으라고 합니다. 그게 돈의 힘입니다. 그러나 돈의 힘은 죄를 사할 수 없고 돈의 힘은 결국 하나님의 힘을 배타하여 지옥 갈 수밖에 없으니 우리 정신 바짝 차려서 하나님의 죄를 파괴하고 목숨을 대속물로 주신 그 힘의 능력을 소유하되 세상에 썩어빠진 황금만능주의 돈의 힘을 의지하지 말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의 종을 써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직장 실업인들을 축복하사 저들에게 백배 천배 잘되게 하시고 내가 하나를 심었더니 60배 100배 나오더라. 내가 주 앞에 만원 심었더니 주께서 내게 60배 100배 주시더라. 아멘.
확실하면 도만이 심을 것입니다. 주가 일하시옵소서. 사용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영광 돌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